전통 풍속화 속에 다소곳한 여인네들과 달리 명품 가방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당구를 치면서 망중환을 즐기는 신세대 여성들이 등장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는지요. 인터뷰인 오늘 주인공 폼생폼사 순정녀 내숭올림픽 연작으로 동양화에 파격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젊은 한국화가 김현정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가나아트센터 전시회 뭐 최대 관객이 들었다고요? 아, 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몇 작품을 네.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가나아트센터. 네.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작품들 쭉 보고 있는데 첫 작품 한복을 입고 당구를 치고 있어요. 아, 네. 이 작품은 이번 내숭올림픽 개인전의 가장 메인 작업이고요. 내숭올림픽은 이제 실제 올림픽 종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이루어진 네. 모든 게 모였다. 네. 네. 이거는 또 재밌으면 수고했어 오늘도. 보통 이제 전통 미인도에 보면 세시풍속 그네를 뛰는데 역기를 들고 있네요. 네. 이 작업은 이제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노래를 듣고 제가 그림으로 옮긴 작업입니다. 네. 신세대 옆에 이제 그 스마트폰도 끼고 쉐리 댄스인데 이거 암벽을 타고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좀... 네, 이 작업은 이제 제가 작업 과정에서 다 사진을 찍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실제 암벽도 타면서 또 이 작업은 특히나 5m가 넘는 대작입니다. 네. 내숭이라는 게 화제, 그림의 주제예요. 네. 어떻게 내숭이라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사실 내숭이라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또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선 그 모습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림으로 옮겨보자 라면서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 결국은 고백적인 자아사고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 일기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주로 등장하는 한복 이런 그 화폭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정 자체도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또 자아상이고 또 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직접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으로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용 자체는 저는 일상생활이 다 이제 소재가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시스루룩이라고 그러죠. 네. 안에가 좀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게 전통 그 동양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나요? 글쎄요. 이제 시스루 이제 몸이 비치는 그런 건 제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와 좀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네가 내숭을 떨어도 난 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네. 또 그리는 과정에서도 제가 인물의 누드를 먼저 그린 후 마치 종이인형 놀이 하듯이 이렇게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한지 콜라주 작업이어서 제가 한지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염색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에 그 질감이 좀 나겠군요. 네네. 그래서 한지가 이제 한복에 서걱거리는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면 작품 만드는데도 좀 품이 많이 들겠어요. 어느 정도 한 작품이 걸립니까? 사실 이제 작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딱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작품당 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뭐 아주 팬들이 지금 벌써 많은데 네. 실제로 와서 보고 관람하시면서 어떤 반응이던가요? 이제 화면상에서 보실 때는 콜라주의 느낌을 못 느끼시다가요. 이제 네. 실제로 보시면 와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림이 이제 스케일이 커지니까 거기서도 또 재밌다고 얘기해주세요. 돈 얘기인데 네. 김현정 작가는 전시회를 하면은 매번 완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의미 있는 데도 아무래도 쓰시겠죠? 네. 이제 사실 저는 작품 저작권 수입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 전시마다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작권 수입료는 특히나 여성가족부에 기부를 하기로 해서 또 그 취지를 이제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가끔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럼 또 되게 좋은 곳에 쓰이니까 또 많이들 구매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전통화, 풍속화가 사회상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내숭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또 다른 어떤 분야의 그 화제를 좀 잡아볼 수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요, 좀 솔직하게 그려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안다면은 제가 화가보다는 좀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일기 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하려고요. 네. 네. 전통이라는 게 오늘에 재해석되고 젊은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또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 김현정 화가가 많이 발전하면 전통 동양화도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